작년에 왔을 때는 이 단풍나무 다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도 예쁜데요? 너무 단풍나무 아, 예. 네. 아, 올해도 단풍이 예쁜데 색깔이 좋은데 아 마무리 다운하고 나니 다 가버렸네요 혼자만 남고 길도 모르는데 알아서 찾아가야 되겠네 아 근데 계곡 비경 아주 죽이네요 아, 환상이네 환상 역시 설악이에요 이야 시뻘겋네 시뻘게 아 천당리치 중간 전망대에서 본 천당리치의 비경입니다 아 아주 사방이 아주 삥 둘레 아 나무 때문에 잘 안 나오네요 비경들이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데 아, 나무를 피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이게 바로 설악입니다 안 보여요 오 천당리치 여기가 사봉입니다 사봉 밑으로 까마득하고 여기가 천당리치 5봉 이야 아주 비경 죽입니다 저기까지 갔어 어디로 와 지기네 지기야 남편이 기다려요 왜 저기까지 갔어? 우와 저 노메로는 이제 화채능선 줄리 떨어졌어요 동영상이에요 무시라 청길랑 떨어지야? 청길랑 떨어지 이야 너무 멋있어요 땅콩도 제대로 이렇게 네 그러게요 너무 좋다 오늘 안 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니 그 상태에서 뒤돌아만 봐 그게 더 나아 오케이 지금부터 설악의 산수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환상입니다 천불동 계곡 쪽으로 내려다보면 오른쪽에 여기가 만물상이라고 그러나요? 만물상 거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저쪽 멀리는 울산바위도 보이고 바로 앞에 적벽도 보이네요 장군봉도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아주 환상입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또 아름다운 비경이 나오는데 이 밑으로는 청길랑 떨어지 저쪽에는 이제 천불동 계곡 대충봉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쪽도 너무 아름다운 비경인데 앞에가 가려가지고 조금 멋있게 안 나오네요 아 이게 바로 금강초롱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죠 단풍도 멋들어지고 저 밑에 가는다. 전망 따로 없구만. 천당아 열려라. 천당 가니까 좋아요. 아이고 물 조심하세요. 올라가세요. 보세요 어떤지. 천당이 넓어요. 천당이 넓어요? 말고 그거 갖고 왔어요. 자 치고 올라오고.
머리. 아니, 이걸 또 그럼 되겠네. 됐어. 으이씨. 어디가 머리 같아요? 엄마, 이게 손당해. 고약하다. 예? 감기가 고약해. 저도 천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로 가야 돼, 걸로 가야 되고. 여기로 가야 돼. 우리가 지나온 천당길입니다. 천당 리치. 기다려요. 이건 촛대바위네요. 안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이고 천당 가기 힘드네. 당신 먼저 가 그래서. 거기도 이뻐. 이야, 진짜. 이야, 저기. 환상. 어, 세분다 서봐. 환상이네, 환상. 서봐. 이럴 수가. 죽이네요. 네. 이야, 여기 진짜 환상이네. 가는데 족족마다 아름다운 단풍들. 어디 이번에 정말 자세히 안 찍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네요.